사주 애기가 둘이네. 예? 사주 애기가 둘이야. 첫째는 이름이 딸이요? 예. 둘째는 아들이네. 성함은? 저는 조. 이 사주팔자가 29살, 30살부터 잘 나간다고 했는데 외려 계속 거꾸로 됐어. 맞아요. 어? 그래서 내년에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 맞아요. 그때 29살 때는 진짜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을 내밀면 다 인연의 고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잘난 병이 걸려가지고 좀 심했죠. 어. 네. 나쁘게 말하면 꿀값 돌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무수수수수수 다 떨어졌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응? 사주 애기가 둘이네. 예? 사주 애기가 둘이야. 네 맞아요. 지금 첫째 있고 둘째는 이제 있어요. 첫째는 이름이 딸이요? 예. 둘째는? 아들이요. 아들이네. 어이구 아들 가져갖고 신났구만. 아들 가져갖고 돈 벌라고 밥 먹었구만. 예? 아들 때문에 돈 벌라고 밥 먹었어? 저는 근데 솔직히 둘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좋았는데 둘째도 솔직히 딸을 솔직히 좀 아유 아들 있어요. 아들 언제 애기가? 올 12월 달에 이제 아들을 분명히 낳는데 딸 같은 아들이 나와.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애기가 엄청 이뻐. 딸보다 더 이뻐. 아, 이 아들이 다행. 응? 저는 왜냐면 아들이 혹시나 같은 남자로서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진 않은 마음에 그냥 본인은 솔직한 얘기로 10대서부터 내 인생이 꺾였어. 13살, 14살서부터 공부도 놓치고 그런데 내년에 2021년도는 본인이 지금 하는 일 말고도 다른 일을 또 할 것이야. 비슷한 일. 또 하나, 똑같은 나인선인데 아. 또 하나 다른 쪽으로 나인을 하나 잡아가지고 네. 이제는 내가 남의 밑에서 하기보다는 내가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누구와 둘이서 한번 너군하고 손잡하면 이거 한번 성취를 해보자 하는 일이 되는데 어찌 이것이 또 성취감이 있는지 모르겠네. 잘 되지. 아, 그래. 지금 사실 굉장히 30살부터 35, 6, 7까지 땅땅 그리고 살아야 돼.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진짜 잘난 척하다가 응? 사람 무시하다가 진짜 말 그대로 개코가 소코를 잘라버렸어. 그래도 일찌감치 이렇게 부딪힌 것이 왜 잘했어. 왜 중년이 꺾였으면은 없어. 근데 이제 시작이야. 이 사주는 4월 4일생 40이 되면서부터 문이 열려. 분명히 올 12월 내년 1월 2월 3개월 안에 다시 다른 판을 본인이 짤 것이야. 어느 누구와 의논을 하면서라도 이 판을 짜가지고 한번 그냥 내 이름으로 해볼까? 내 이름으로 해볼까? 그냥 아니면은 그냥 와이프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공동체를 한번 돌려볼까 하는 일이 의외로 쏠쏠하고 외려 돈이 되고 괜찮을 것이야. 그리고 본인은 39살이라도 나쁘지 않아요. 39살이라도 내년부터는 운이 열리고 운이 왔으니 너는 정말 좋다 했을 때는 되는 일이 없었고 진짜 나쁘다 올해 조심해라 정말로 조심해라 하는 해운년이 차라리 낫어. 그래서 우리 그 XX를 보면은 누구를 만나도 처음은 정말로 미친 듯이 다 좋아. 근데 끝까지 가는 내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 욱하는 성질도 많이 죽었고 뒤끝은 없지만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도 많이 버렸고 많이 죽었네 많이 죽었어. 360도에서 한 300대는 죽었네 죽었어 없네 다 빨았네 빨았어. 응? 관제 수도 이만하면 막아놨고 인간의 구설도 진짜 나이가 지금 38살이지만 지금 58살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인생록은 부모 형제 일신 동지간 있어도 나는 홀로야. 혼자 가는 사주야. 받을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어. 다 줘야 되는 사주야.